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 유형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혜경과 그리고 이 이재명이 함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김혜경만 법원에 검찰에 출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은 별도로 출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 나란히 출석해라고 지난 7월 달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은 날짜를 전부 다이 거부하고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자, 이최 대표 성출이 있는데 전당대회 마치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마치고 가겠다고 해서 검찰이 소환 일정을 또다시 조율을 하니까 자,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김혜경과 이재명 모두에게 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 동의서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체포 동의서를 주고 이게 국회에서 이 표기를 붙여 통과돼야 되는데 김혜경은 체포 동의서의 통과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김혜경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발부받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편한 시간에 가겠다 이렇게 뻗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경기도 법인카드 그걸 통해서 지금 유용했다. 뭐이 1735를 썼고 쇠고기를 사 먹었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거기다가 배소현이라고 하는 5급 공무원 여기에 지금 사모님팀에 배정이 돼가지고 한 3억 원의 월급을 줬다. 거기다가 이 김혜경이 그 관용차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한 5천만 원 되고 법인카드 사용과 그리고 특활비 등등 해서 그게 한 4천만 원 모두 3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기도에 이 말하자면은 이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배임 그리고 이것 또한 이재명으로 봐서는 뇌물이나 또는 이재명도 배임으로 그래서 걸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원지검 공동수사부는 오후 2시에 김혜경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날 김혜경 등에게 소환 통보한 지약두달 만입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에게도 함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재명의 소환 일정 조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안 나온다고 보니까, 이재명은 나란히 같이 가는 창피를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초안도 김혜경은 비공개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포토라인을 쓰지 않고, 지하 그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혜경은 오늘 1시 30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식 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김혜경의 검찰 조사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수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혜경은 2년 전인 2022년 9월 7일에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의혹. 이것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에 경기도 지사에 있던 이재명과 그 배우자 김혜경이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소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재산,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 7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에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2년이 지났어야 겨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 또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막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은 자신이 들어와서는 수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앞에 문재인 정부부터 수사 시작된 것만 그것만 받아가지고 마지못해 수사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원석이가 나갈 때 되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가지고 이 조명은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자, 배소연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판결은 대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배소연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혜경은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지난번에 본인이 선거법 관련해서 법인카드로
자, 민주당 의원 부인들, 중진 의원 부인들 3명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이게 뭐 10만 4천 원이다. 이렇게 자파신영에서는 아니 10만 4천 원 가지고 부르고 소환하고 기소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300만 원 왜 안 하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은 무게가 엄청 무거운 겁니다. 선거에서의 이 배우자가 나서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기부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10만 원, 5만 원 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무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익 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그리고 묵인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수원지검은 권익위원회가 이재명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대금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자, 이 사건 또한 그동안 이재명과 지금 김혜경이 나란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이재명은 부인부터 문제 보내놓고 자신은 따로 조율해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건 이외에도 이재명은 법인카드 외에 그리고 쌍방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그것도 한 1억이 넘습니다. 쪼개기 후원금 김성태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받은 게 있고 자, 이 성남시의 정자동에 호텔을 지으면서 거기도 특혜를 줬다 하는 의혹 자,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빠지고 김혜경 갔다. 그러니까 이재명 나는 따로 나가겠다. 막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따로. 그런데 이재명은 따로 가니까 또 선전선동해서 자기 의원들을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또 나를 몰아치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무비권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백신 차장검사. 그러니까 강백신 차장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도 요게 수사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보이는 건데 자, 어쨌든 이재명의 소환 통보도 자, 지금 갔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김혜경 먼저 조사를 받고 이재명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소환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도 기소가 되면 이재명은 일주일 내내 지금 4건의 재판했는데 또 추가가 되면 5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재판이 진행된다. 자, 그러니 이재명은 다른 일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틀어도 안 나오니까 계속 재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 한 건도 재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재명은 벌써 7개 사건, 11개 혐의 자, 추가가 되면 지금 8개 사건, 9개 사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말하자면 그런 발자취가 거의 범죄 행위 모든 인생이 범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살아온 족적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많다, 혐의가 많다. 이게 많이 틀어서가 아니고 이재명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는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지금 방탄을 하려고 탄핵을 하고 또 지금 계엄까지 끄집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수사는 신속하고 그리고 빨리 결정적으로 해야 된다.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